안녕하세요. 최정환입니다. 정광훈입니다. 오늘부터 이게 몇 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제목이 칠거지야? 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게 설계든 시공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가 꽤 있어요. 그걸 한 편씩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적다 보니까 이게 일곱 가지로 안 끝나더라고요. 셀 수도 없이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일체 타설을 선정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일체 타설은 그 외단열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거푸집 속에다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네. 미리 단열재를 붙여놓고, 네. 그리고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네. 단열재하고 콘크리트가 붙는 거죠. 붙는 거. 네.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가 끝나요. 네. 일단 뭐 어쨌든 시공을 해보셨으니까, 네. 일체 타설 해봤어요? 아유, 모든 시공을. 사실 설계 도면은 일체 타설이냐 아니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예, 예. 그러면 시공사에서 일체 타설을 하려는 일단 1차적 목적은 뭐예요? 저렴한 비용이죠. 아, 예. 저렴한, 예. 비용. 대부분의 건물들이 외부의 치장 마감을 석재나 벽돌로 이제 하잖아요. 이 내부의 건 안 보이는 거죠. 내부의 건 안 보이는 건데 이거를 후시공으로 붙이게 되면 비용이 두 번 들어가니 그러니까 협회에서 일체 타설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작게는 열교, 네. 단열재하고 단열재 사이로, 네. 콘크리트가 이제, 네. 베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사실 전문가도 똑같아 착각하는 게 단열재 면적은 되게 넓고, 네. 그 사이에 얇게 콘크리트 베어나오는 게, 네. 그게 뭐 무슨 상관이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여기서 이제 건축사와 이제 현장 소장, 아. 그 열교는 나중에 이제 따로 계산, 그러니까 그건 사실 계산을 해봐야, 네.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올 수 있듯이 열교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얇은 틈새나 그 작은 철들이 실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그래서 그 얇게 베어 나오는 걸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네. 폼타이가 단열재를 관통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플랫타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플랫타이가. 예. 근데 원래 플랫타이의,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네. 플랫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네,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네. 이제 파이프 같은 거 껴가지고, 네. 딱딱 잘라내도록 하는 게 폼타이의, 네. 목적인데 단열재 쪽에서 볼 때는, 네. 바깥쪽에 단열재 폼타이가 이렇게 나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잘라요? 현장에서? 저는 잘랐어요. 아. 네. 일단은 이게 단열재에 오목한 게 딱 있고 이거를 바깥에서 폼타일 끊으려고 하면요, 잘 안 끊어져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끊는 게, 아, 왜냐면 그 안쪽으로 길게 나와 있으니까. 네, 안쪽으로 길게 200mm가 유동성이 있는 단열재 안에 묻혀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100mm든 150mm든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얘는 움직이는 거고, 원래 얘의 용도는 콘크리트가 얘를 딱 이렇게 완전히, 그렇지. 잡아서 물고 있을 때 이 바깥에 튀어나온 거에 홈이 딱 있어서 얘를 딱 망치로, 그렇지. 치든 하면, 얘가 잡고 있으니까 얘가 찢어지는데요. 얘가 이제 이 단열재 안에서 이만큼 너출너출너출 이렇게 있다가, 아니 근데 얘를 이렇게 제끼면 안 돼. 근데 좀, 네. 내가 설명 좀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아, 아니요. 네, 제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보는 사람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뭐 잘라봐요. 제가 자르면서 아유 이거 이런 왜 이렇게 안 잘려? 막 하면서 해본 경험인 거죠. 아, 그런 거야? 네. 알았어, 알았어. 이거 어쨌든 단열재 속에 길게 있으니까, 네. 자르기가 힘들다는, 그렇죠. 거잖아. 네. 쉽게 얘기하면 되지.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그거. 아, 그 안 잘라져, 그러면? 잘라지긴 잘라지는데 대부분 다 비틀어져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아, 한 번 돌면 우리 옛날에 뭐 철사 휘듯이. 네, 안 잘려. 한 번 휘면, 네. 끝이네. 그라인더로 파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라인더로 파서 자르는 시공사는 없을 거 아니야? 그걸, 그렇죠. 일일이 다. 네, 안 하죠. 그럼 어떻게 그냥, 구겨넣어? 그렇죠. 망치로 탁 쳐서. 망치로. 이제, 네. 그럼 단열재 속에 파 들어가는 거구나, 그냥. 그냥 이렇게 이 바깥에 이렇게 단열재 이렇게 있으면 얘 튀어나온 거 딱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끝나죠. 아, 진실은 그런 거야. 네. 결국은 단열재 사이로 베어나오는 콘크리트와 그 폼타이에 대한, 네. 처리 때문에 열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네. 일체 타설이. 네. 그 두 번째는 내가 궁금한 게
협회 홈페이지도 많이 올라오지만 분전반 같은 박스 네. 주변이라든가 네. 자갈만 보이는 네. 네. 건축주 이제 그런 사진 올리면서 네.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냐 네.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네. 계셔요. 그렇죠. 네. 근데 안쪽 거푸집을 뜯어도 그 난리인데 네. 단열재를 일체 타설하고 나면 네. 바깥은 모르는 거잖아. 속의 골조 상태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이 안쪽에서 잘 꽉 차 있으면 반대쪽 쭉 꽉 차 있을 거라고 이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상상력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거 알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뜯지 않는 이상에 단열재가 또 일체 타설하면 비드법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골조의 품질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협회 홈페이지에 하자살에 올라오는 것 중에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창호 주변 누수라고 네, 네. 그건 또 뒤에 달 한목별도 다를 텐데 네. 그게 꼭 일체 타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창호 주변 누수가 고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네. 이제는 알잖아요. 창틀하고 골조 사이에 네. 방수 테이블 붙여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일체 타설을 하면 붙일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단열재로 가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방수 테이프 붙인다고 단열재 뜯어내면 깨끗하게 엄청 힘든 견출해야죠. 그라인더로 그렇지. 그라인더 다 갈아야 되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애당초 그 창호 주변 그러니까 창틀과 골조 사이에 네. 테이핑을 할 공간이 없죠. 이제 없는 네, 거지. 네. 테이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알게 된 사람도 네. 일체 타설을 하면 그럴 여지가 없는 거죠. 없는 거지. 네. 창호 주변 누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네. 그걸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호 주변을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야 된다라는 그게 정말 필수라는 거를 그냥 거의 대부분의 전부 다가 그렇지. 우리나라는 뭐 99.9%가 뭐. 그냥 그거를 없이 여태까지 계속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겠지. 근데 그거는 아파트의 죄가 커. 아파트는 내단열이니까. 그렇죠. 바깥쪽에 골조에다 뭐 코킹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뭐 그쵸. 레미안도 코킹, 뭐 이편한 세상도 코킹. 네. 뭐. 그러니까 뭐 죄도 하는데 뭐 나도 뭐. 그러니까 뭐 그게 번지고 번져서 이제는 코킹을 방수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뭐. 다음은 단열재의 평활도가 골조의 평활도 따라가는 거잖아. 네네 그렇죠. 골조가 쉬면 단열재도 같이 쉰다. 그러니까 거푸집이 네, 쉬면 같이 네, 쉬는 그렇죠. 거잖아. 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네. 물으실 거야. 단열재 일체 타설하지 않고 골조를만 할 때랑 네. 단열재 일체 타설할 때랑 네. 골조 평활도를 맞추는 어떤 용이함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그 프레타이 자체가 단열재가 들어가면요. 얘는 단열재 200mm에 그리고 이 옹벽 200mm면 400mm짜리 플레타이가 들어가 길어지잖아요. 이게 일단 훨씬 얘가 긴 만큼 유도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더 그래서 이제 그걸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견고해진. 근데 유도리는 일본 말이야, 한국 말이야? 글쎄요.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순수한 일본 말이네. 아예 일본 말이네. 아예. 유도리가 한국말로 뭐예요? 여유. 융통성. 아 그렇네. 이게 좀 더 융통성이 생기네. 어쨌든 논다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받침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밀리지 않도록 잘 세워주면 뭐 이걸 어느 정도 더 평활도를 유지 더 높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평활도를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 단열재가 있든 없든. 네, 어차피 외부에 마감재가 또 들어가니까 얘가 한 5cm 안쪽에서는 한 2, 3cm까지 좀 놀아도 크게 이걸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내도 석고보드 치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석고본드 그 떡밥으로 갖다가 한 5cm까지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공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 그러니까 점점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그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타일 붙일 때도 떠바리 네, 네. 두껍게 네. 이렇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석고보드 할 때도 떡밥으로. 떡밥 쓰고 네, 네. 그리고 단열재 붙일 때도 그 떡밥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 덩어리를 두껍게 할 수밖에 네. 없는가. 그게 결국 골조 품질이 안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단열재가 1층에서 2층으로 계속 이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외부 벽체는 이 폼을 다 세워놨다가 폼을 한 장 한 장 안 뜯고 야길이 뜬다고 이렇게 뭐 이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 벽을 통째로 이렇게 떠서 통째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2층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 1층, 2층이 같을 경우 1층, 2층이 같을 경우 얘 벽체를 딱 그대로 떼어서 이렇게 2층으로 딱 붙이는데 폼을 받치고 있는 부분이 이 안에서 철근에다 엮어가지고 단열재에다 꽉 쫌매요. 단열재에다가 목재를 꽉 쫌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재 위에다가 이 폼을 올려요. 그러면 이 단열재가 유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단단하지 않은 단열재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바싹 붙여서 얘가 안 놀게 철사로 안에서 이렇게 꼬매준 다음에 얘를 위에다가 폼을 얹는 거니 그럼 얘가 어떻게 유격이 없겠어요. 안에서 이 40cm짜리 프레타이가 얘를 이걸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는 이 나무가 철사에 엮여서 그럼 얘가 당연히 이렇게 까뒤집어지죠. 아, 이거 좀 고급적의 표현을. 아니,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가 물렁물렁 하니까 이게 까뒤집어진다고요. 안 까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층 창의 위치보다 맨날 2층 창의 위치가 안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예 내려와 버리니까 이 유격은 이 단열재로 생긴 유격은 상하로도 작용하지만 얼마든지 좌우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앙카링에서 딱 세워야죠. 아 나는 그게 왜 안 맞나 했어. 왜 1층하고 2층 창이 골조가 왜 안 맞나. 똑같이 떼어서 올렸는데요. 그쵸? 창도 똑같이 떼어서 똑같이 붙였는데요. 안 맞아요. 예. 한 1-2cm 정도에서 안 맞으면 정말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덜 까뒤집어진 거네. 이거 잘 묶어준 거. 단열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게 없네. 아, 그러면 일체 탓을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원래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하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해. 아 그래요? 몰라. 내가 전 세계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거꾸로 따지면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한 거지. 빨리 요령이. 그러니까 어쨌든 협회가 얘기하고 있는 일체 타설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시공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이제 일체 타설을 안 하면 무조건 그 집이 전부 다 예전보다 좋아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없지만. 근데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체 타설은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굉장히 멋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체 타설하면 단열재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는 그거는 따질 필요도 없는 되게 마이너한 그렇죠. 얘기인 거고. 그건. 오늘 정리하자면 골조 품질 혹은 평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조의 상하 좌우 편차에 대한 오차 그리고 창호 주변에 방수 테이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굵직굵직한 것 때문이라도 일체 타설은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비록 그렇게 해왔지만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돈을 줘야지. 그렇지. 평당 300만원쯤 공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다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더 슬픈 얘기는 일체 타설을 전제로 큰 문제는 없어 왔으니까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 시공비를 낮춰야 했고 낮추는 게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낮추는 것보다는 사실 근데 건축에서 기술 개발 통해서 공사비를 낮출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뻔한. 근데 이제 어쨌든 남보다 더 낮은 공사로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일제타설 아예 전제로 견적을 낸 거네. 그렇죠. 99.9%가 그렇게 견적을 내고 있으니까 저만 다르다라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길게는 쌍방과실을 하는 거네. 싸게 하려는 건축주와 이를 따야 하는 시공자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어차피 마감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네. 일체 타설을 하지 않는 비용을 줘야 되네. 그쵸. 비용을 줘야 되네. 어쨌든 오늘 그 악행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게? 이 악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내가 너무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회전식을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최대한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비용에도 다 맞춰서 원하시는 비용에도 다 할 수 있어요. 평당 300에도. 아,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알았어.